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행복하게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송이나 영화에서만 목소리 듣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맨날 전화만 했는데. 이재명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몰랐었습니다. 근데 전 이재명이 지나온 길을 봤습니다. 성남시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정치는 이렇게 실천하는 거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 그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대중예술을 하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공개지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양에 표 한 표로 더 얻을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의사 정원 2,000명 늘리겠다. 그러면서 막 배정까지 다 해버리잖아요. 의사분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저는 진료를 거부하고 이렇게 집단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태도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고 저는 해결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제가 경기도 북부 지역에 계곡에 그 불법 영업하는 거 단속했잖아요. 못하게 하고 막 경찰 동원해서 고발하고 단속해도 단속이 안 돼요. 이 계곡 단속하고 있으면 저 계곡하고 저 계곡 단속하고 있으면 이쪽 계곡하고 전 재산이 거기 걸려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건 난 단속해야 되겠다. 당신들 원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닭죽 억지로 한 마리에 6만원씩 바가지 씌우고 하지 말고 커피를 팔아라. 내가 우리가 그 환경정비 깨끗하게 해줄게. 산책로도 만들고 등산로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농산물 팔 수 있는 판매대도 만들고 그분들 장사할 수 있게 해주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해서 제가 끊임없이 대화해가지고 결국 그분들 다 스스로 철거했잖아요. 뭐 돈이 많이 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커피 파는 게 훨씬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이재명 재판 보고 있을 때 이재명 지사 좀 풀어달라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결정하는 이 중요한 일들을 정치인들이 한다고. 그건 여러분이 정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연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예.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계양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자신감을 가집시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해고다.